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들어서 주가 지수가 최저치, 코스닥은 확연한 최저치, 하반기 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우리 허재환 이사님 모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표정이 너무 장엄하신 것 같은데. 아, 네. 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죠. 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 두 달 반 전쯤인가 오셨을 네, 때 네. 시장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별로 안 보신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부터. 그때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네. 이제 그 금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6월 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좀 안정적이었었는데, 7월 달부터 금리가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말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피크를 친 거는 같은데, 네. 잘 안 빠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네. 있는데, 이게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뭐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덜 쓸 리가 없다. 그러면 계속 미국 국채 공급이 늘어날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걱정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한 그 7월 달에 저도 사실 조금 잘못 봤던 게 네. 7월 달에 2차 전지들이 계속 날아갈 때 네, 네. 아, 저는 이게 좀 그래도 시장이 좀 바뀌었나 정말 그 세상이 또 2차 전지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가라고 좀 약간 헷갈리긴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게 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달에 장은 조금 오버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미 6월 달까지 S&P 500 같은 경우에도 한 14% 올랐고 네. 코스닥도 사실 거의 한 30%, 코스피도 네. 거의 한 17, 18% 이미 네.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하반기에 주가로서 어떤 그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가 되게 쉽진 않을 거다. 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에서 더 돈을 넣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코스닥이 한 30% 올랐을 때 오늘 오시기 전에 한번 보니까는 이제 코스닥이 오른 게 한 680포인트에서부터 100포인트가 안 올랐어요. 네. 15%도 안 오르는 상황으로 이제 쭉 빠져 들어갔고, 오늘부터 보니까 이제 신용 반대 매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해서,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코스닥은 2차 전지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연위에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도의 상황, 금리도 난리가 났고, 예. 10년물이 5%를 찍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근데 사실 올해 상반기의 장이 좀 특이한 장이긴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증시 격언은 아닙니다만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은 한번 주도주가 꺾이면 네. 사실 그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이게 2022년에 작년에 네. 미국의 빅테크들과 네. 또 한국의 약간 성장주들이 함께 안 좋았었고 특히 코스닥 네. 시장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2023년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또 연초에 이제 금리 좀 떨어지면서 이런 성장주들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길게 한 5년, 10년 이렇게 보면은 성장주가 꾸준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코로나 터지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한 해 성장주가 오르고 한 해는 플랫하고 네. 한 해는 또 성장주가 굉장히 부진하고 네. 이런 패턴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패턴은 약간 극단으로 갔다가 극단으로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가 사실 코스피는 올해 1월이 바닥이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이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랠리가 그 성장주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빠졌던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그거 그런 흐름들이 좀 꺾일 수 있는 시점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한 3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사실 이게 연간 단위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저는 이제 시소라는 용어를 좀 요즘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아직은 조금 더 이런 성장주들이나 특히 이제 금리 상승에 예민한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지게 되면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연말에나 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이라고 해서 12월 달이 아니라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10월 말인데 한 11월부터는 그래도 좀 더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사실 지금 상반기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소위 말하는 금융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올릴 거야라고 했던 생각에서 계속 22년도 하락을 했던 것이 23년도 들어와서 금리를 올리기는 하지만 이제 끝이 다 왔어. 네. 네. 라고 하면서 아 그래 끝이 다 왔으니까 우리 가자 하고 올랐는데 우리 지금 이게 이제 하반기 특별히 이제 9월 달 FOMC 이후로 급격하게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네.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 금리치가 너무 높아지고 시중 금리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주식시장이 상반기에 누렸던 금융장세는커녕 오히려 금리 상승으로 인한 22년도 장세가 재판됐다. 9월달 이후로는 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달 이후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달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4%를 넘어선 거는 6월 말 7월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잠깐 헷갈렸던 게 이거 좀 불편한데 금리가 계속 4%를 넘어가면서 불편한데 주가가 계속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미국 기업들이 미국 10년 국채금리 4%를 견딜 정도로 튼튼한가? 라고 의구심을 하면서도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저도 잠깐 좀 잘못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 그게 이제 부담이 돼서 나중에 이제 더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7월 달에 장은 제가 좀 잘못 봤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9월 달 이후에 특히 최근에 한 3, 4주 동안 그 금리가 오르는 거를 사실 어저께 파월 의장도 되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이게 그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거를 반영을 하는 그 장기 금리의 상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물론 2년물 그 미국의 금리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10년짜리하고 30년짜리가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소위 말해서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뭐 1년짜리, 2년짜리 국채 금리보다는 10년짜리, 20년, 30년짜리 국채를 들고 있을 때 조금 더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그 기간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파월 의장은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매우 정상적인 경기 상황일 때 얘기인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경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미국 경기는 매우 정상적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분석을 해보면 인플레가 사실 최근 들어서 막 더 세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네. 실물 경기가 좀 좋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세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사실 충분히 경기로서 충분히 설명이 좀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간 프리미엄이 어쨌든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파월 의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9월달 이후에 채권 시장이 확실한 패닉에 빠지는 건 뭐 4,800을 돌파해서 이제는 5% 근처까지 이제 분명히 장중에 한 번은 5% 한번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유는 경기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 채권 시장의 경기 판단이 연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네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예 뭔가
반대급부의 상황들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니에요? 숏, 뭐, 스퀴즈가 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네. 과도하게 많은 거 아닌가. 예. 수급이 완전히 꼬였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아,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제가 아마 올 초에 나와서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네. 하게 되면은 국채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나고 네. 여기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많이 네, 쫓아오는 거죠. 네, 좀 이용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부채 한도 협상을 어쨌든 끝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동안 못했던 국채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소 올해 11월까지 좀 발행량이 많은 걸로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미국의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분기별 국채 발행량이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데 지난 7월 달에도 생각보다 많이 국채 발행 규모가 잡혔고 네. 이게 9월 달, 10월 달, 11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국채 발행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건데 지금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동안 국채를 많이 사줬던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잘 안 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국내 기관들, 개인들은 뭐 언제 미국 국채 금리가 5% 되겠어라고 사는 수요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대부분 손실이 나다 보니까 잘 안 사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채의 수급도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살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2년째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손실에 대한 어떤 걱정들 때문에 섣불리 잘 사지 못하는 네. 그런 좀 악순환을 네, 어떤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년 내내 하락장이었으니까 사람들 심리가 죽을 만도 하죠. 채권 심리가 죽을 만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셧다운과 관련해서 45일짜리 제한적 그 셧다운 해결을 받아왔으니 11월 달에 또 한 번 셧다운 네. 가능성이 있으니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야, 그러면 이제 정해진 셧다운이니까 그 전에 또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최대한 발행하겠구나. 네. 그러면 그 셧다운에 나오는 11월 중순 전까지는 계속 채권 공급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어쨌든 하원 의장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예. 것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중순 셧다운 될 때까지는 공급 물량이 쉽게 줄어들진 않을 거고 네. 그다음에 기존보다도 이미 그 재무부가 발행하겠다고 했던 게 지난 2분기도 그렇고 이번 3분기 이제 4분기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거죠. 훨씬 많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발행을 했습니까? 누구는 뭐 2조 7월 이후로 2조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말입니다. 그게 7월 이후로 2조 달러는 조금 많아 보이고요. 네. 아마 연간으로 올해 초 들어서부터 아마 그 상반기 때 발행을 안 했던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마 2조 달러였을 거고요. 예. 뭐, 근데 2조 달러면 엄청난 규모인 거죠. 연간 저기 예산 금액이 5조 달러대인가 6조 예. 달러대니까 채권 발행은 그 정도 있으면 어마무시한 거죠. 네네. 그 미국의 좀 재정도 좀 애매한 게요. 저희가 물론 이제 뭐 음모론을 믿진 않지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작년 7월달, 8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엄청 늘었거든요. 네네. 그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로 보면은 작년 7월 달에 마이너스 한 3, 4% 됐던 게 지금 마이너스 한 8%, 9%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서머스가 얘기했나요? 7%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자기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최근에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인 즉슨 재정에서 그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게 엄청난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게 7, 8%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 되는 건가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자체는 지금 거의 한 8%, 9% 정도 됐는데요.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게 물론 네. 국가마다 다 다른데 네. 대체로 보면 선진국들은 전체 세수에서 이자 비용이 20%인가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심각한 네.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아마 10%가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계속 원래 7, 8%였던 게 이제 그렇게 쭉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데 채권 발행은 계속해서 늘고 이러니까 사실은 채권이 과연 안전해? 이거 국채가 분명히 안전한 건 맞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가 그렇게 좀 네.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 뭐 지금 뭐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됐으니 막 갖고 있는 게 엄청난 손실이 왔으니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안전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일주일간 나타난 제 눈에 확인 아, 좀 띄었던 좀 신기한 부분은 금리가 튀는데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미 너무 많이 강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연장선으로 생각해 보면. 야, 지금 뭐 우리 생에 지금 달러 기축이 흔들리는 거 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잠시만 이럴까? 뭐 근데 뭐 워낙 강한 국가고 채권 발행도 계속 할 수 있고 뭐 세금도 늘리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잠시일 뿐이야 하는데 약간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미국 경기가 심각한 침체로만 가지 않으면은 약간 달러는 올해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성장률이나 금리 정책이나 모든 걸 봐도 미국이 워낙 다른 국가들보다 센 건데 네. 그 센 거에 비하면 센 거에 비하면 특히 이제 9월 달 들어서부터는 미국 달러가 뭐 105, 106에서 더 크게 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약간 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 물론 원화는 계속 약한 편이긴 하지만 네. 조금 약간 거의 이제 피크 국면을 많이 좀 온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리는 어떻겠습니까? 금리도 피크가 왔다고 보시나요? 미국 금리 기준으로 아니면 뭐 더 위로 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 왔다고는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적어도 11월까지는 국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뭐 미국 경제 미국이 4분기 성장률도 3분기보다 조금 둔화가 되면 됐지 심각하게 둔화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돈을 많이 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래저래 국제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진 않겠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분기 중후반부터 금리가 약간씩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에 미국 국채 금리가 4% 한 초중반 정도에서는 네. 계속 좀 머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 파월의 연설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연준과 파월은 되게 의기양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 되잖아. 채권 시장 니네 까불지 마. 네. 어? 너희 잘못 생각하고 있어. 현실이 정말 그렇게 됐고. 그다음 내년도까지 점도표 5.1%를 찍어놨으니 우리 고금리 계속 유지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5%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경기가 정말 뜨거워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정말 뜨거워요. 미국 경기가. 야, 정말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고금리 환경이 미국 경기를 계속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얘기한 것처럼 고용이나 이런 데부터 일부 무너지면서 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늘 발언을 보니까 무너지면서 조금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 경기와 금리 상황을 비교해 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좀 그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미국 경기가 뭐 미국 10년 국채 기준 금리로 5%대에 굉장히 높고 힘들지만 어쨌든 이 적응을 하는 과정인지 네. 아니면 정말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원래대로 하면은 죽는데 네. 이게 서서히 이제 금리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냥 괜찮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저는 요즘 이제 고민이 그거거든요. 미국이 정말 5%에 해당하는 금리를 견딜 거냐? 물론 뭐 올해 성장률에 올해 물가 정도라고 하면 견딜 수가 있는 게 맞지만 네.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나 장기 물가 전망을 보면 5% 금리를 유지하고 견뎌내는 게 만만치 않고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져서 이게 적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응을 하는 과정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건지 네. 막 좀 헷갈리는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그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아시겠지만 부가 굉장히 좀 편차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국의 금리도 그 뭐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금리 수준하고 미국이 느끼는 금리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낮은 금리에서 차입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 금리 오르고 있는 게 느껴지진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부러진다. 결국은 부러지는데 과거의 다른 국면에 비해서 워낙 시차가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내년은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끓는 물에 개구리 같은 상태로 미국 경기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 면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종가 기준으로 저 러셀 2000지수는 연초 대비 오른 게 1도 없어요. 네. 그냥 연 저점에서 5포인트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높은 금리라면. 근데 대형, 소위 말하는 이제 빅세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뭐 현금으로는 워낙 출중하고 조금 회사, 오늘 드디어 테슬라가 네, 먼저 맞죠.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외 기업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금리는 부담스럽겠죠? 네. 근데 아마도 뭐 애플 같은 현금 많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고요. 네. 예전에 조달을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네. 또 네.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이 많은데 시설 투자가 적거나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데들은 살아남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멕시코에도 공장 짓는다고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시장 내에서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는 이런 네. 쪽들이 이제 좀 타격을 많이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저는 근데 하나 지금 추론을 하거나 한 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미국 시장을 네. 하다 보니까 추론을 하나 한 게 보면은 이제 그 과거의 모든 흐름들이 2020년에 폭발적인 하락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폭증한 유동성 재고 순환 사이클도 거의 똑같습니다. 시차율도. 네. 재고도 폭락을 했다가 폭증. 그리고 지금 22년, 23년은 그 후 폭풍. 재고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감소시킨다고 경기 다 죽어버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다 꺾이는 이런 상황들이 왔는데 하나 유일하게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시차가 더 늘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용은 너무 지나치게 없어졌다가 2020년에 역사적 최고, 아마 역대 최고의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국 뭐 100년 넘는 역사, 고용 역사 중에서 그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폭증을 하는 과정인데 여전히 폭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재고는 이미 죽었고 다른 것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 보유 자산 그 보유 현금도 줄었으니 일정 시점 지나면 주머니에 돈 떨어진 사람이 여행 다니는 수요도 이제 좀 줄어들 테니 그러면 그때 돼서 갑자기 여행을 이제 이제 돈도 없고 이자도 비용 하니까 나도 이제 여행도 안 가고 좀 씀씀이도 줄이고 좀 단속해야 되겠네 이러면 최근에 소위 말하는 그 재화에서의 수요 감소처럼 서비스 감소가 이루어지면 미국에서 고용도 한꺼번에 꺾이는 거 아닐까 이런 추론을 머릿속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일정 시점 후에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경착륙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너무 경기가 좋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서비스 쪽에서 이제 고용이 꺾이려면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나빠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데 대형기업들하고 이제 중소기업들 차이가 많이 나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입비용 자체가 막 뭐 거의 이제 막 10%, 12% 이렇게 넘어가니까 부담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은 좀 과거 대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대부분 채권이나 대출을 받을 때 좀 장기로 받아놔가지고요. 아, 네. 이게 내년부터 분명히 코로나 때 빌렸던 돈들의 만기가 오긴 하지만 늘어나는 규모 자체가 이렇게 급증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쌓아놓은 저축들이 좀 있고 네. 많이 고갈됐다고 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갈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고소득층이나 부유층들은 갖고 있는 저축이 있고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의 듀레이션을 꽤 많이 길게 채권을 발아놓다 보니까 내년부터 오는 만기 규모에 따른 자금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수요 자체가 차근차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차, 연준에서도 계속 이제 요즘 시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차가 생각보다는 좀 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죽는 거죠. 죽긴 죽는데 서서히 죽고 서서히 죽다 보니까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헷갈리는 기업들이 좀 많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은 되게 좀 위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렇게 충분히 아프지 않은 기업이나 건강한 기업들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국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애플의 채권, 장기 채권이 40년짜리예요. 그리고 아마 금리가 원래 발행 금리는 2%대인가 3%대 초반인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 싼 가격에 조달을 했고 40년짜리를 발행했으니 뭐 여유가 많겠죠. 네. 그 돈이 지금 다 들어와서 한국에까지 팔릴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애플은 뭐 그냥 그 돈 가지고 잘 하기가 걔네들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더라고요. 네.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는 거고 예, 당장에 뭐 상환할 게 아니니까 40년 후에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그 거시 매크로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대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유가가 제일 꺼림칙합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뭐 큰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의 미국 경기 침체 전후로 보면은 뭐 부채가 뭐 많은 상황이 됐거나 뭐 레버리지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유가도 전년 대비로 한 50%에서 100% 늘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예를 들면은 80불, 90불 정도 배럴당 하는데요. 네. 이게 한 120불 넘어가면 네. 아마 미국 사람들도 이제 쓸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료에서도 얘기 말씀드리지만 배럴당 한 120불 정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 IB에서는 이번에 중동 사태 때문에 뭐 150불 간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150불 가기 전에 아마 꺾일 박살 날 겁니다. 세계 경기가. 네. 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유가 120불 넘어가면은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의 저는 좀 잣대는 힘들지만 90불 100불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쓴다. 근데 110불 넘어가고 120불 되는 유가에서는 그 소비를 왕성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유가를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